지금 트랙터를 빼주러 가고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요즘 장마철이고 비가 하도 많이 와갖고 여기저기 지금 빠지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트랙터가 빠져서 가고 있는데 오히려 여기서 제가 빠질 것 같아요. 땅이 굉장히 물릅니다. 그러나 일단은 가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는 지게차가 미끄러워갖고 힘을 못 쓰거든요. 그게 문제인데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힘을 전혀 못 써요. 지금 보니까 이 안에 트랙터가 빠져 있어요. 저 안쪽에요. 일단 지게차가 저기 갈 수 있나 못 가나 지금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내가 들어갔다가 지게차가 못 빠져나오게 되면 또 골치 아프잖아요. 이런 땅은 좀 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트랙터가 빠질 땅이면 얼마나 험악한 땅이겠습니까. 저 안에 이제 하우스 안에 그 안에서 빠졌는데 물론 지게차는 그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 밖에서 땡겨내야 되는데 각도가 일단 90도 각도가 되어버려 있고 또 현재 있는 곳이 힘을 못 쓰게 돼 있죠. 자, 저기 지금 트랙터가 하나 하우스 벽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이거 조금 고민되는 작업이지만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일단 한번 내려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트랙터는 웬만해서는 이제 빠지지 않을 텐데 트랙터가 빠질 정도니 뭐 하우스 안에도 엄청 질어요 지금. 지게차는 어차피 높이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가진 못하고 현재 상태에서 그냥 끄집어내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여러모로 이제 제약점이 많이 있죠. 잘못 끌어내게 되면 이제 저 트랙터가 저 하우스 벽을 다 무너뜨릴 수도 있고 하여튼 끌어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구사리를 적당하게 이제 묶죠. 트랙터에는 뭐 묶을 때는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다 이제 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디 뭐 망가지지 않는 거 있나 없나만 살피고 그냥 묶어주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묶고 있는데 이때만 해도 저도 이제 한마디로 쫄았던 거죠. 제 지게차도 빠질 수 있다는 걸 때문에 현재 지금 지게차가 있는 밟고 있는 땅이 아주 가관이죠. 올 여름에는 정말 더울 틈이 없었어요. 더울만 했는데 엄청나게 비가 쏟아져서 진짜로 장마가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리고 또 더울라 그랬더니 또 태풍이 몰려와갖고 또 더위를 또 몰고 가버리고 그러니 뭐 더울 날이 거의 없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나 모르겠지만 저도 사무실에 이제 이동식 에어컨을 사서 설치했다가 딱 두 번 써봤습니다. 올여름에는. 물론 아직까지는 추석이 남아있으니까 추석까지 한 달 정도 남아있죠. 아직까지는 뭐 완전히 더위가 없어졌다고 할 순 없어요. 이러다 또 이제 늦더위가 오기 시작하면 또 엄청나게 더울 겁니다. 올해는 이제 윤달이 껴갖고 지금 음력으로 하면은 아직까지도 7월달이죠. 한참 더울 때입니다. 물론 뭐 말복까지 다 끝나버렸지만 그래도 더울 때예요. 자, 이제 한번 끌어당겨 보도록 하는데 여러가지 이제 제약사항이 너무 많아갖고 뭐 무게는 저거 얼마 안 나가죠. 제가 끌어당기기에는 아주 가벼운 트랙터입니다. 그러나 이제 땅이 워낙 안 좋아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시 한번 묶어갖고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도는 실패했어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후진밖에 없죠. 이게 각이 지금 거의 90도로 꺾여 있기 때문에 더 힘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땡겨난다고 트랙터가 나 있는 쪽으로 오는 게 아니고 전진을 하면서 저쪽 벽으로 자꾸 붙어버려요. 미끄러지는 거죠. 그쪽이 땅이 얕아요. 얕은 쪽으로 자꾸 트랙터가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들면서 땡겨보도록 할게요. 팽팽하게 긴장감을 유지하고 체력으로 들 수 있을 만큼 든 다음에 틸트를 안아주면서 당겨냅니다. 자,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죠. 다행스럽게도 이제 저 있는 쪽으로 딸려오고 있습니다.
진짜 위험해 여기 땅이요. 오른쪽으로 무너져 내려갈 수도 있고 지게차도 이제 오른쪽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하면은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지게차를 끊어줄 방법이. 미끄러져 내려가는 게 제일 무섭죠. 그래서 저 옆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면은 지게차 전복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을 살펴보니까 트랙터를 좀 더 당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이쪽으로 당겨놨는데도 트랙터가 자꾸만 하우스 벽을 긁고 나가고 있어요. 조금 다르게 해갖고 당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묶어줬어요. 좀 더 짧게 묶어준 거죠. 자, 이번엔 좀 더 들어갔고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나왔죠. 나오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지게차가 힘은 안 들어요. 이 땅만 좀 버텨주면 된다는 얘기죠. 자, 살살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허기용차. 자,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달려 나오고 있죠. 어느 정도만 나오면은 자력 탈출 가능하죠. 트랙터는. 지금 땅이 안 좋아갖고 저도 이제 마음대로 행동을 못한다는 거. 자, 이제 충분히 나왔습니다. 이제 쿠사리 풀고 제가 이제 빠져나가야 되는데 지게차 안 빠지고 잘 빠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 시멘트 포장길보다는 여기가 한참 높기 때문에 잘못해서 지게차가 오른쪽으로 미끄러지면은 전복될 상황이죠. 그토록 이제 위급한 상황인데 이제 그걸 아는 사람들은 없어요. 되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지금 땅이 충분히 물러져 있어요. 비가 계속 왔기 때문에 땅이 굉장히 지반이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지게차가 너무 바짝 붙으면은 무너져 내리거나 또는 미끄러져 내려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여기 똑바로 나가기만 하는데 여기도 이제 미끄러지면은 지게차가 힘을 못 쓰게 되겠죠. 자, 일단 이제 내려가서 한번 이제 완전히 빠져나온 거 보고 그다음에 쿠사리도 완전히 풀어주고. 자, 이제 앞에 보면 트랙터는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저만 여기서 잘 빠져나가면 돼요. 여기서 제가 빠지게 되면은 저 트랙터가 저를 당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과연 지게차 요금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그런 생각도 잠깐 들었어요. 저거 빼주러 왔다가 내가 오히려 빠져버리면은 이번에 트랙터의 힘을 빌려야 제가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지게차 요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뭐 만약이라는 거는 그냥 실질적으로 진짜 만약인데 만약에 제가 빠졌으면은 진짜 난감할 것 같아요. 돈을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주고받는 걸로 퉁치고 말아야 되는 건지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리죠. 그러나 이제 제가 빠졌을 때 트랙터가 아니고 저 트랙터 저를 못 당기면 다른 지게차를 불러야 됐을 때는 이중 지게차 요금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지금 상황에서 빠져서 트랙터가 저를 끊어주면은 제가 이제 돈 받기가 참 난처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물론 지금 이제 안전하게 끝났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이거 끝나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지게차가 이 물이 지금 많잖아요. 이런데 밟으면서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그 노란불이 반짝반짝하죠? 저게 이제 체크등인데 저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지게차 악셀이 안 밟힙니다. 악셀이 안 밟히면은 속도가 나질 않아요.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지게차가 시동이 꺼져 버리거나 시동이 걸리질 않죠. 어디 센서에 물이 튀면은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고질병이죠. 제가 저것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역시나 또 이제 장마철에 비만이 왔을 때 살살 다녀야 되죠. 체크빌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답이 없습니다. 자, 이제 무사히 트랙터 견인 끝났고 지금 다른 현장을 가야 되는데 저 체크빌 때문에 다른 현장을 못 가고 다른 지게차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약올라 죽겠어요. 저것 때문에요. 지금 이제 다른 지게차 부르기 위해서 전화기를 꺼내고 있어요. 자, 이제 요거 작업 끝나고 이제 같이 동영상을 편집했는데 그 다음 날인가 그 전날인가 그렇습니다. 그 화물차가 빠졌다 그래갖고 이번에는
화물차를 견인해주러 가고 있어요. 일단은 이제 트랙터 견인하고 제가 이제 체크불이 들어와서 다른 데를 못 가기 때문에 저거 이제 하루만 말리면은 또 정상적으로 지게차가 또 운행을 합니다. 자, 이제 화물차를 빼주러 왔어요. 이제 이 차는 택배차인데 오른쪽 바퀴가 저 밑에 하수구 쪽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요런 것도 일단은 내려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어디를 뛰면 될 것인가, 어디를 잡아 당기면 될 것인가. 지금 탑 앞쪽, 오른쪽 앞쪽이 전봇대에 기대어 있는 상태고 오른쪽 그 뒷바퀴는 그 개천으로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간신히 전봇대 기대에서 전복 안 되고 서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요거 빼줘야지만 또 이제 이 차 앞으로 길인데 거기 차가 지금 나오려고 그러는데 못 나오고 있어요. 이 택배차 때문에요. 최대한 제가 빨리 왔는데 요거는 이제 뒤쪽을 들고 그대로 후진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어요. 견인하는 방법, 군환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일단은 차를 최대한 안 다치고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뒤에 사실 뜰만한 데가 별로 없는데 뒤에 보면 스페어 타이어가 매달려 있습니다. 화물차 같은 경우 그 이제 스페어 타이어를 드는 거죠. 스페어 타이어 있는 부분을 들어서 뒤로 이제 후진할 거예요. 이제 혹시 모르니까 저 차에는 사람이 타갖고 시동을 걸고 중립에 놓고 계시라 그랬죠. 왜 시동을 걸냐, 시동을 걸어야지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습니까. 이건 간단한 일이에요. 그대로 안아갖고 후진만 해주면 됩니다. 항상 이렇게 다른 자동차를 이렇게 다룰 때는 진짜 조심조심 해야 돼요. 후진을 하고 있죠. 옆에 이제 보조자들이 그걸 봐주고 있죠. 혹시나 뭐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은 바로 또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 이제 후진해갖고 뒷부분을 개차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드렸어요. 아, 이제 요금 받고 가야 되는데 이 또 택배차 또 참 요금 다 받기 또 미안하죠. 우리 또 제 물건 많이 배달해 주신 택배 사장님인데 요금 조절 좀 해드렸습니다. 제가 요금 조절 안 하기 아주 그냥 이름난 사람인데 이런 경우는 정말 저도 이제 그 인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택배하시는 분들 조금 요금 조절 조금 해드렸어요. 많이는 아니고요. 여기도 지금 땅이 젖어 있어갖고 되게 미끄러워요. 비포장 갈 때는 항상 지게차는 긴장을 하고 가야 됩니다. 자, 요즘 길 많이 미끄러워갖고 차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뭐 저야 돈 벌어도 좋긴 한데 그래도 이제 돈 안 벌어도 좋으니까 빠지지 마시고 항상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